안녕하세요. 숙성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눈 오는 효과와 비가 오는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강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현재 플레이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건 저기 터키의 파묵칼레에서 지금 눈이 오는 장면을 연출시켜 봤습니다. 눈이 오는 양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이 이제 흩날리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이고, 이것도 뭐 비슷한 것입니다. 눈의 양도 효과를, 양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 오는 장면인데, 자, 비 오는 것을 이미 소리가 지금 나니까 소리 없애버리겠어요. 자, 지금 비 오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의 양도 이렇게 많이 내리게 한다든가 적게 내리게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것을 눈이나 비가 오는 이런 효과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은, 자, 이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은 현재 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멀쩡한 이 사진이죠. 여기에다가 눈이 오는 장면은 간단합니다. 이 키네마스터에서 레이어에서, 예, 여기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에서 오버레이로 갑니다. 오버레이로. 오버레이 가면은, 예, 오버레이 가면은 눈이 내리면이라는 이 오버레이가 있습니다. 눈이 내리면. 요건, 예, SS도어에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면 요거 터치하면 눈이 내리는 효과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적용해 보겠어요. 제일 처음에 left 있죠? 이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적용해서 다음에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요 화면이, 눈이 내리는 장면이 여기서 요까지 딱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플레이 한번 시켜볼게요. 플레이 시키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이 전체를 하려면은 이것을 이렇게 갖다 놓고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여기서 요렇게 이동시켰어요. 그리고 이쪽 편 하나 더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럴 때는 복제를 합니다. 자, 이게 눈 내리는 오브레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리로 갑니다. 이리로 가서 복제를 누릅니다. 이게 복제했죠? 복제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 두 개가 됐어요, 지금 현재. 자, 여기 보세요. 이 복, 눈 내리면이라는 것이 복, 지금 현재 두 개가 돼 있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화면에서, 화면을 가운데 여기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런 화면은 화면 전체에서 눈이 내리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 시킵니다. 이렇게 됩니다. 눈이 또 이렇게, 눈의 양을 더 많게 하려면 복제를 자꾸 반복해서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제가 하나 복제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복제를 하나 더한 다음에 이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눈 내리는 것을,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눈이 내리는 것을 하려면은 이걸 선택한 다음에 이리로 갑니다, 이게.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아까 눈 내리는 장면을, 눈이 내리면 이것을 쉽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이직을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4를 선택하겠습니다. 4. 그래서 4를 선택하면은 바뀌겠죠, 눈 내리는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 지금 현재 왼쪽에, 지금 화면에 보세요. 화면의 왼쪽이 여기 있죠, 이제 효과가. 요걸, 예, 요걸 선택한 다음에 복제를 합니다, 또. 이게. 가서 복제를 합니다. 복제는 두 개가 되겠죠. 이걸 다시 선택한 다음에 하나를 이렇게 오른쪽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 플레이 시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눈이 오고 있죠. 눈 내리는 것을 더 강하게 하려면 이 선택해가지고 복제를 하나 더 하면 됩니다, 이게. 복제를 하나 더 해버리면은
보세요, 이게 왼쪽보다 오른쪽에 눈이 더 많죠? 이렇게 복제를 해서 할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도 이렇게 눈 내리는 걸좀 가져와서 자 여기서 이걸 선택한 다음에 다른 걸로 바꾸려면 이걸 선택합니다. 이걸 선택해서 그러면 아까 come in이 여기 이제 요거 지금 선택되어 있는데 이걸 없애 안 하고 come in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come in을 터치했습니다. 그럼 이제 프레이 한번 시켜볼게요. 프레이 시키면 눈이 막 흩날리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체 화면을 하려면은 선택한 다음에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쪽으로 왼쪽으로 하나 옮깁니다. 그럼 화면 전체에 눈이 오는 모양이 되겠죠. 이렇겠지. 이와 같이 눈이 오는 것은 이와 같이 레이어에서 레이어 지금 현재 레이어에서 여기 보시면은 눈이 내리면이라는 여기에서 자 여기서 쉽게 이렇게 네 종류를 left, fall, come in, come out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해보면 알아요. 이게 쉽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문제는 이거 비 오는 겁니다. 비 오는 것은 여기에 제가 키네마스터에서 키네마스터 레이어 오브레이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현재 제그 키네마스터에서는 없습니다. 비 오는 것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크로마키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로 가서 터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크로마키 스티커라는 걸 제가 만들어 놨어요. 여기 터치하면은 지금 여기 제가 크로마키를 이렇게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아주 이것만 아니고 저기 크로마키 여기 보시면 크로마키 비디오라는 게 있죠. 이런 것도 아주 제가 160몇 개를 만들어 놨어요. 거의 200개 가까이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크로마키 무대를 만드는 다음에 이것을 필요할 때 이렇게 커튼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 활용하면 됩니다. 그럼 저는 아까 다시 그리로 가서 이 비우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여기 갖다 놓게 되겠죠. 위치를 기준선을 갖다 놓고 제가 여기에서 어제 저녁에 비 오는 크로마키를 여기에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녹색 바탕에 비가 오는 것을 구인했습니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온 다음에 요걸 누릅니다. 요걸 누르면 이건 화면 분할이라는 것입니다. 화면 분할인데 이 화면을 꽉 채워야 되겠죠. 이 화면을 꽉 채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걸 눌러야 돼요. 이게. 이걸 터치하니까 화면이 꽉 찹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화면 분할을 눌러서, 뒤로 가면 여기 크로마키라는 게 있죠, 그죠? 크로마키 여기 있어요. 크로마키를 적용합니다. 크로마키 터치하면은, 자, 여기서, 현재 아직도 크로마키 안 빠졌죠? 적용을 해야 됩니다. 크로마키에서 적용. 적용하면 그린 초록색이 빠졌어요. 자, 여기서 그럼 프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 처음에는 약하죠? 이게 점점 이제 강해집니다, 이렇게. 점점 강해지죠? 그래서, 약한 부분은 잘라 없애도 돼요. 잘라가지고, 왼쪽을 잘라버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고, 다시 프레이 시켜볼게요. 비 오는 게 조금 약하게 보입니까? 자, 이럴 때는 또 방법이 있어요. 지금 비 오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현재 점점점 비가 많이 오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데. 이비 오는 양을 더 많게 하려면 이걸 선택한 다음에 복제를 하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이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복제 있죠? 복제를 가서 여기 이걸 터치해서 복제를 누르면 돼요. 이게 복제 있죠? 그럼 반복이 막 예, 복제를 누르면 하나 더또 눌러보겠어요. 복제 이렇게. 복제를 지금 현재 이게 세 개를 만들었어요. 이게 비우는 것을 크로마키를. 자, 그러면 다시 프레시키 볼게요. 그럼 비우는 양이 많아지겠죠? 자, 여기 프레이 합니다. 자, 여기서 비가 오는데, 비 오는 양을 점점 많게 하려면은, 복제를 자꾸 반복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비가 이렇게 많이 오죠? 이건 점점 더 많이. 제가 이 앞부분은 비가 적게 오고, 가운데는 비를 많이 오게 하는, 하게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비가 오는 여기에다가 또 이제 뭘 넣냐면, 효과를 딱 넣습니다, 이게. 비 오는 효과. 오디오로 갑니다. 오디오로 가서, 효과를 넣으면 더 비오는 효과음 S에 됐죠. 여기에서 헤비 레인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그 오디오 효과음에서 비의 그 여러 가지 효과음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에셋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저는 레인이라는 거 있죠. 제일 지금 현재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곡입니다. 레인을 제가 선택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B 효과를 눌렀어요. B 효과를 눌렀어요. 저 플레이 시켜볼게요. 지금 비가 오면서 효과음도 있으니까 더 사실적으로 플레이 시켜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비 효과와 오디오 효과 이걸 결합시켰어요. 이와 같이 비오는 효과 을 적용하고 다음에 오디오 효과, 비오는 오디오 효과까지도 넣으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이상 이와 같이 눈 오는 효과라든가 비오는 효과 이런 것을 창의적으로 머리를 쓰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